익스트라. 서기 2222년에 지구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저 우리 비만인들이 지배하게 됩니다. 많은 인간들은 거의 멸종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비만인들도 그들처럼 멸종하지 않기 위해 그들에 대해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많은 인간, 그들을 지금부터 심층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과거 많은 인간 시대에는 고깃집 가서 고기 먹고 네모 우는 사람도 있었다! 도대체 얘네들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어떻게 좀 고쳐보려고 해도 건드릴 데가 없는 아주 바닥 수준입니다. 냉면을 안 먹다니 그 상식적인 걸. 심지어는 고기 먹으면 냉면이 공짜로 나오는, 즉 서비스로 나오는 집에서도 어째 냉면 드릴까요? 라고 하면 아유 난 됐어요 라고 하는 강심장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과거 마른 인간들의 고깃집 제일 숯불갈비 유적지에서 발견된 메뉴판이 하나 있습니다. 보시면 돼지 삼겹살 1인분에 대해 나와 있는데요. 돼지 삼겹살 1인분 200... K가 빠졌죠?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킬로그램인데 잘못 나온 거겠죠? 200kg이라야 돼지 한 마리 딱 몸무게니까요. 가만있어. 근데 7,000원이면 너무 싼데요. 어쩌면 혹시 그 당시에는 정말로 돼지고기 1인분이 200g이었던 것은 아닐까요? 너무 심한 비약인 것 같습니다. 말이 안 돼. 자, 어쨌든 이번에 저희 연구팀이 과거 마른 인간들의 병원에서 발견한 유품이 하나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약봉투인데요. 보시면 특이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매 식후 30분마다 복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식후 30분마다 복용이라면 하루에 약을 30번은 먹어야 된다는 얘긴데 지나친 약물 복용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에 어떤 주의사항이 하나 써 있습니다. 내시경 검사 시 주의사항. 검사 전날에는 소화가 잘 되는 간단한 음식만 먹고 밤 9시부터는 물 외에 아무것도 드시면 안 됩니다. 검사 당일날 아침부터 검진 시간까지는 물을 포함한 일체의 음식을 금합니다. 자, 내시경 검사. 과연 어떤 죄를 진 사람들에게 내리는 형벌이었을까요? 이런 식으로 굶길 바에야 안락사를 시키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기분 전환을 위해서 과거 마른 인간들이 먹었던 밥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과거 마른 인간들이 먹었던 밥 중에 주먹밥이라는 이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 주먹밥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인데요. 정말 유치합니다. 한 손에 주먹에 잡히니까 주먹밥이라고요. 가당치도 않습니다. 주먹밥이라고 하면 최소한 어떤 주먹의 모양이라도 갖춰야겠죠. 지금 저희 시대 여러분들이 자주 드시는 주먹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먹밥입니다. 끝나고 먹어야겠군요. 요 정도는 돼야 소풍 가서 끼니를 때우든지 말든지 하죠. 자, 여러분, 무더위가 푹푹 찌는 여름입니다. 요즘에 한참 공포영화 시즌인데요. 과거 마른 인간들의 공포영화 대본이 한 부 입수되었습니다. 제목이 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무서운 부분을. 자, 비디오를 켰다. 비디오 안에서 우물에서 한 여자가 기어나온다. 그리고 화면 앞으로 점점 다가와 화면 밖으로 기어나온다. 극장 화면이겠죠? TV 화면으로는 사람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이게 코미디 대본이지 어디가 무서운 겁니까? 진짜 공포라면은 사람의 심리를 꿰뚫는 그런 서스펜스와 스릴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저희의 공포영화 대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장 약하신 분들은 보호자와 함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한밤중 평소처럼 족발집에 야식을 주문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시드니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온다. 여보세요? Hello, Sydney.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족발 배달이 밀렸어. 30분은 기다려야 돼. 30분! 정말 공감대가 느껴지는 공포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계속 보면 고통과 절망의 30분이 흐르고 드디어 족발이 도착한다. 시드니가 허겁지겁 족발을 뜯으려는 순간 누군가 현관문을 다급하게 두드린다. 누구세요? 문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나야, 네 친구. 너 족발 시켰더라. 더 이상은 잊지를 못하겠습니다. 이러다가 족발 다 뺏기게 된 상황입니다. 마지막 10분의 클라이막스 긴장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반전 여러분께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DVD가 디지털 빈대떡 디스크죠. 출시되었으니까 여러분께서 마지막 반전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직까지도 왜 있는지 그 용도를 알 수 없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와 도대체 얼마나 먹어야 배부른지 알 수 없는 방울토마토에 관련된 끊임없는 연구는 이제 국가와 사회가 나서야 될 문제입니다.